둘, 셋, 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문동장입니다. 오늘 주민총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총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마을계획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네 생각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동네를 살기 좋고 편안한 동네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의견 제안해 주시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띤 참여 생각이 동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 마을 계획단이 생겨서 너무 기뻐요. 달라질 우리 보문동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보문동 화이팅! 마을 계획단 사랑합니다. 보문동 주민자치단장 김종빈입니다. 주민 주도로 만들어낸 마을계획의 실행은 보문동의 새로운 마을살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로 보문동 마을계획단이 많은 활동을 하셔서 보문동이 더 좋은 동네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총회 축하드립니다. 마을계획단 응원합니다. 마을계획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계획단 사랑으로 화합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마을계획단 화이팅! 계획단 일원으로서 참 기쁘고 행복스럽습니다. 제가 계획단에 들어온 이유가 마을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과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서 우리 마을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주민 스스로 만든 마을 계획으로 마을이 바뀐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저는 주민들을 만나러 다닐 겁니다. 보문동 마을총회 기대됩니다. 화이팅! 보문동 마을계획단 자랑스럽습니다. 보문동 사랑해요. 희망기를 차려요. 보문동 사랑해요.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때 그 민주주의는 정말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을계획단 활동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보문동 마을 주민 여러분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파이팅! 가문화가족 지원센터 소개로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일하기를 많이 좋았습니다. 저도 보문동 주민센터 와서 한국말 많이 들어서 좋았어요.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 된장찌개 좋아해서 요리 방법 배우고 싶어요. 보문동 사랑합니다. 마을계획단 교육을 받던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을총회 날이네요. 그동안 마을계획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총회는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여 주신 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지 직접 투표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마을총회장으로 가시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봄운동.